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가 쓴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5번째입니다. 8장 자연인 예수. 그 중에 2. 예수는 얼마나 자연적인가?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가장 가까운 세 가지 요소인 옷과 음식과 집을 중심으로 예수 시대의 문명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간단히 고찰해 보았다. 오늘날의 눈부시고 획기적인 과학 문명의 발달에 비한다면, 당시의 문명은 매우 초라한 것이었다. 그리고 문명으로 인한 자연 파괴와 환경의 위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과 문명의 갈등과 대립은 전혀 없었으며,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장자 크루소라와 같은 구호도 주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파괴와 신앙의 위기는 항상 존재해 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한편으로는 문명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명의 역기능과 폐해를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예수는 문명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문명이 과연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문명이 궁극적으로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발생하고 영위되고 있는가를 항상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가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문명의 요소 외에는 당시의 뛰어난 문명을 복음 설명의 효과적인 은유로, 재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로마와 그리스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의 뛰어난 문명, 예컨대 건축이나 스포츠와 예술, 정치와 행정과 경제와 군사 조직, 전쟁과 무기, 기술과 의술, 통신과 교통 등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전쟁과 스포츠 등을 복음 전달의 효과적인 비유로, 예화로 끌어왔던 바울과는 달리 예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예수는 유럽의 문화개신교주의, 이른바 신학적 자유주의처럼 문명과 복음을 결합하고 이 둘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려고 애쓰지 않았다. 비록 예수는 문명을 극단적으로 배격하지는 않았지만, 문명의 발전이 인류의 진보와 행복을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고 믿지는 않았다. 인간의 문명은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자체와 전혀 무관하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러므로 예수는 문명을 극단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았지만, 반문명주의자도 아니었지만, 문명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신뢰로 높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예수에게 자연은 복음을 담는 효과적인 그릇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은유, 비유로서 매우 높이 인정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바로 이 사실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예수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말했는가? 그리고 예수는 얼마나 자연적으로, 오늘날의 어법으로 말하면 얼마나 생태적으로 살았는가? 전자는 예수의 말, 가르침을 통해, 후자는 예수의 삶, 행동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다. 예수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말했는가? 프란츠 알트에 따르면 예수는 결코 제도적인 교회의 지식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수에게는 오직 삶의 변화가 주된 관심이었다. 예수의 관심은 교회나 위계질서가 아니라 생태계와 치유였다.
참 예수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화된 종교를 꿈꾸지 않았다. 그가 꿈꾼 것은 정신적, 생태적 삶의 방식이다. 생태적 예수는 우주적 지성, 창조적 지성이 모든 짐승과 식물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원하고 사랑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도 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오늘날 무한한 외적 성장은 모든 나라 경제의 근본이지만 이 세상에서 무한히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은 암, 캔서, 암밖에 없다. 프란츠 알트의 견해입니다. 무한한 성장은 오직 내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무한한 성장은 오직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성장뿐이다. 생태적 예수는 외적 성장에서 내적 성장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수는 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자연을 노래할 줄 아는 위대한 시인이었다. 예수의 마음은 자연에 의해 움직였고 자연에 사로잡혔다. 그러므로 예수의 언어는 생태적 감수성으로 포착한 이미지로 가득하며 농사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어들로 가득하다. 예수는 창조나 피조물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자연이라는 말도 전혀 쓰지 않았지만 매우 직접적으로 자명하게, 그리고 인상적으로, 인상 깊게, 청중의 시선을 자연을 향해 돌렸고, 자연을 통해 복음을 설명했으며, 자연을 하나님에 관한 설교자로 삼았다. 공중의 새들의 백합화, 무화과나무, 곡식, 참새, 해와 비, 저녁 노을과 남풍, 번개, 들개, 좀과 동록, 독수리, 밀과 포도와 가시나무와 엉겅퀴 등등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효과적인 도구와 비유로 사용되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특히 자연의 이미지, 비유를 자주 사용했다. 씨 뿌리는 자, 밀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그림 언어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예수는 인간이 발명한 우수한 문명의 도구들에 빗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지 않았다. 예컨대 예수는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화려한 궁전과 도시, 황제의 즉위식이나 군대의 사열식, 궁전의 아름다운 장식과 행사 등에 빗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지 않았고, 화려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온갖 보석과 보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았다.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이 인간의 문명보다 더 진실하게, 더 웅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증언하였던 예수는 과연 얼마나 자연 친화적으로 살았는가? 성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가 문명보다는 자연을, 도시보다는 시골을 더 가까이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예수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에 다녀갔다가 돌아온 후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갈릴리에서 살았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다. 그러므로 예수 운동도 자연히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 다른 갱신 운동과 마찬가지로 예수 운동은 갈릴리 사람의 운동으로서 처음부터 농촌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예수 운동은 유다의 오지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주로 시골이나 촌락의 한 현상이었다. 예수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기로부터 시험을 받았으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작은 산에서 주옥과 같은 산상설교를 행했다. 예수는 도시로 들어가기보다는 도시 주변 지역으로 들어갔으며 도시로 들어가지 않고 도시를 지나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부와 어부, 포도주 상인과 목자들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지만,
학식 있는 사람들과 수공업자와 상인들에 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다. 예수는 산 위에서 눈부신 모습으로 변모했고 종종 한적한 곳으로 들판으로 물려가서 기도했으며 체포되기 전날에도 예루살렘 부근의 작은 올리브 동산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했다. 예수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베다니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올리브 산에서 구름에 둘러싸인 채 성전했다고 한다. 이처럼 예수의 활동은 온통 시골 마을과 자연 속에서 전개되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정체와 의미, 제 책을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많은 배움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신건이었습니다.